3인분 더 주세요님. 닉네임이 또 신선합니다. 두선이에요. 94,300원 지금 매수가의 15% 비중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수소판을 키우는데 아마 좀 두산이 요즘에는 또 많이 돈을 쓰고 있죠. 수소 충전 상용화에 나서면서 두산 입장에서는 이제 본주와 또 관련한 또 다른 수소 퓨얼셀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본주를 네. 가지고 있는 네. 우리 투자자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이분들에게 또 해주시고 싶은 한마디와 함께 두산 또 네. 이야기 자세하게 해주시죠.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공교롭게도 네, 증시 파워10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시에 하는. 네.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오늘 탑픽으로 가져왔던 종목이 두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두산이라는 종목 자체가 아마 이번 정권에서도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종목이면 틀림없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요 두산 같은 경우에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비지 요쪽을 이제 성장을 좀 키워 나가고 있지만 이 계열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네, 왜냐면은 뭐 풍력이랑 원자력, 그다음에 ESS까지. 네,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해서 이런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중동에 대한 부분 예, 가장 핫한 이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 예, 상장 계열사 중에 이제 두산바켓이라고 있습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네옴시티나 미국의 인프라,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 대한 부분을 좀 만약에 지출하는 부분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 수 있고 네. 그러면 기업에 대한 부분 실적이 좀 약화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이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바켓이라는 또 인프라 건설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부분이 있는데 제가 또 두산을 또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로봇입니다. 오. 비상장했던 계열사 중에 로봇도 있고요. 로보티스.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로봇에 대한 실제로 상장 안 했지만 큰 두 기업을 봤을 때는 현대 로보틱스하고 두산 로보틱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고 그다음에 드론에 대한 드론 DMI 요게 이제 매년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 지금 전쟁에도 자주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네, 방산에 대한 부분 모멘텀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두산에 대해서 일단 내용적인 측면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또 짜드려야 되겠죠. 네, 일단 가격 전략을 설명을 좀 드리면은 차트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네, 최근에 어제 돌파했어요. 어제 돌파라고 어제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조정이 오늘 시장이 좋았는데 왜 두산을 못 올랐지 하실 수 있는데 이 장대 양봉 다음에는 보통적으로 이런 조정봉의 캔들이 뜹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의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이제 94,300원이라고 하셨는데 94,300원. 네, 그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네, 웬만하면은 일단 보유를 하시는 네, 오히려 차라리 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또 한 번 상승한다면은 추가 매수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네, 목표가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단기가 아니라 약간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열어 두신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거래량 터졌던 부분 12만 원, 13만 원대까지도 공격적으로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대 양봉 뒤에 조정봉 뜨는데 일단 두산을 너무너무 좋게 보고 계시니까요. 잘 사신 것 같습니다. 3인분만 더 주세요, 언니. 수익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길 바랍니다.